어디? 어디 가? 빼줘? 다 나가고 싶어? 이제 슬슬 슬라소니 형님도 이제 퇴근할 준비하고 있어요. 슬라소니 링링링가라고. 귀가 특별하게 조금 뾰족하고요. 꼬리가 짧아요. 시오 테알리 산맥 블라디보스크에 주로 거주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호랑이랑 같이. 호랑이가 사라지면 얘네들이 이제 그 산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주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퇴근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등을 보여주는 거는 자연스러운 건 아닌데 지금 퇴근하기 위해서 그 뒷모습을 보기 때문에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뭐니? 검은 등자칼이. 거기 보시는 건 검은 등자칼. 그 앞에 써져 있잖아요. 이제 슬슬 퇴근할 준비하고 있어요. 문 열렸습니다. 퇴근해요. 다음에 또 봅시다. 가서 물고 왔는데. 어? 아씨 똥구멍 났다. 안에 왜 문이 열려져 있구나 그냥. 예뻐 가만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다. 어? 문을 왜? 문을 안 닫네. 바로 닫아줘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또 다시 나오거든요. 문을 안 닫아버리면은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오셨어요? 슬라서린 형님. 오마이갓. 누군지 몰라도 여기 놀이터 마냥 저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데. 예, 저기 새로 여기. 예. 3월 달에 탈출을 했잖아요. 아직도 봤어요. 그거 저기 사거리 짬뽕 지점까지 나간 거예요. 그 스타벅스 쪽에. 새로 보시려면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뒤에 후문 쪽으로. 누나야, 엄청 귀엽다. 얘네는 자칼이래. 자칼. 아, 자칼. 우와, 귀봐, 귀봐. 여기 올라와. 나 자칼은 양. 우와, 우와, 대박. 우와, 대박. 가까이 있었어. 우와. 올라와, 어디가? 가버렸어, 사람이 오니까. 아. 쟤네들 이쁜 모습, 이쁜 모습 보시려고 있잖아요. 네. 조용히 해야 돼. 쟤네들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들어가고 싶어. 시끄러워. 아, 이렇게 활동적이라니. 맨날 자고 있던 거.
등에만 무늬가 있네? 누나야? 잠깐 이제 네, 맞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저기 블라디보스크 시오테알린 쪽에 보면은 호랑이랑 얘랑 그리고 삭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퇴근 시간인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지금 내심은 열려 있거든요. 네, 똑똑하시면은 얘네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형행동 걸리잖아요. 그 자폐증. 사람처럼 얘네들도 자폐증 걸린대요.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게 모든 동물원에서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까 저 이렇게 이래가지고 크게 잘못했네 내가. 네. 이제 안 하시면 돼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들어간다. 문에 딱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누구야? 시라소니. 걔는 이제 검은 등자칼. 시라소니. 아, 그냥 가. 자칼 안 보여.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시라소니 여기 보이지? 예. 안 보여. 앞에 아이한테는 안 보일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가까이 보여주냐? 서비스. 근데 문을 안 닫으시네요. 문을 닫아야지 얘네들이 안 나올 텐데. 아무튼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 할게요. 다시 나오네.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동물들은 인내심을 봐야지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인내심. 많은 인내심. 오, 올라갔어. 왜 거기 있어? 퇴근해야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육사님이 잘못인 것 같아요. 왜? 문을 닫아야지. 문은 열어주는데 문을 닫지 않으니까 슬라소니가 다시 나와버렸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문 열려서 퇴근했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퇴근했어요. 부부예요, 부부. 쟤 꼬리가 왜 이렇게 짧아? 네, 꼬리가 짧아요, 슬라선이는. 뚱뚱 귀여워. 그 대신 귀 보세요, 귀를. 귀. 귀가 특별하잖아요. 우리 동기 보세요. 그리고 모든 뭐냐 맹수 동물은 귀에 보시면 눈같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귀여워.
지금 보고 있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저게 내가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동물들이 기습을 안 하거든요. 등 뒤에서. 퇴근하세요, 우리 슬라소니 형님. 링가인지 링링인지 아직 내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걔는 이제 검은 등잣갈이에요. 쟤는 검은 등잣갈이. 가니종이. 집 들어가는 시간인가 봐. 네, 맞아요. 안녕, 시라소니야. 시라소니. 나 내려오면 안 돼. 하나. 뭐야? 우와, 여기 뭐야? 퇴근 시간이라고. 우리는 퇴근 때 1분만 늦어도 화딱지나다. 오후에 뭐야? 슬라소니. 뭐 안에 뭐 마음에 안 든 게 있으세요? 왜 안 퇴근을 안 해? 슬라소니 형님 퇴근하세요. 거봐요, 퇴근 안 하니까 문 닫잖아. 문 닫혔어. 그 문도 들어갈 때 퇴근할 때 바로 닫으면 상관없는데 뭐 딴 거 하시느라고 바쁜지 문을 안 닫다가 이제 닫았어. 아, 다시 들어가네. 문 열었네. 이제 나오지 마. 착할. 그래, 이렇게 문을 빨리 바로 문 닫아야지. 퇴근할 때 맞춰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요. 아까쯤에도 문을 계속 열어놓으니까 우리 슬라소니 형님께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